들어가. 이런 말 하기 싫으면 죽었다. 진심이야. 진짜 진심이 진심이야. 너무 당한 거 아니야? 수였어요? 네. 멤버들 여행을 간 줄 알았어. 독립까지 방인 줄 알았어. 이번에는 주제 없어요? 국내 여행. 그냥 국내 여행이요? 부산. 제주도 어때요, 제주도? 부산도 좋은데. 광안리. 야, 통영. 통영 완전 좋지. 그런데 술을 못 먹어요. 통영에 불만 있는 건 아니야. 미안한데. 아니, 저는 아예 유명하지 않은 데도 가보고 싶어요. 근데 제가 확실히 찾아보니까 지금 많은 데 갔단 말이에요. 웬만한 유명한 데 다 갔는데 맞아, 맞아. 특이하게 대전, 대구 이런 거 안 가서. 맞아.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들도 여행할 때 대전이랑 대구는 찍고 딴 데 가고 이러지 대전이랑 대구를 목적지로 가는 데는 별로 없어, 사람들이. 우리 프로듀스 101 할 때 뭐지? 그냥 대구 공연만 하고 바로 왔거든. 그래가지고 대구? 그거 있잖아, 김광석 거리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그거 진짜 많대. 대구 여행이 사실 조금 낯설긴 해요. 네. 잘 맞아요. 그리고 세정이는 다 잘 먹고 워낙 먹어요. 그리고 놀리는 맛이어서 어디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꼭 무조건 태워요. 태우거든요. 꼭 태워요.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울면서 태워요. 그거 봐야 돼요. 그냥 공포증 있어요? 아, 네. 우리 그런 거 좋아요. 이게 제가 약간 부끄러웠어 생각했는데. 네. 저희가 원래 그때 떠났을 때도 템을 찍었어야 했어요. 저희끼리 막 놀았거든요. 사실 그때 템 이름이 옹동팁이었어요. 옹동팁이었어요. 이게 왜냐면 나 옹세동이에요. 별명이. 근데 옹동이 약간 엉덩이 이런 느낌 나가지고 옹동팁이었어요. 야, 팁이 나옹? 나옹? 야! 시작! 나옹? 세동? 옹동팁!